이 암정은 여러분들 명리에서 지장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마르세오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 속에 또 다른 메이저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숨은 메이저 카드죠. 배열법은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이 카드, 본 카드 위에가 메이저 카드. 글씨가 이상한데, 메이저 카드, 밑에가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인데요. 이세 장에 더한 합입니다. 세 장에 더한 합을 여기다 적는데, 예를 들어서 번호가 111, 세 장이 나왔다 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그러면 여기 합이 3이 나왔으니까 위에다가, 이 메이저 카드 위에다가 놓는 것이 암장입니다. 그럼 3번 카드를 찾아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2번, 8번, 3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2 더하기 8 더하기 3은 13이 되죠, 합이. 그럼 13에 대한 카드를 올리는데, 이때는 4장이 올라갑니다. 13에 대한 카드. 13에 대한 카드 4장.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건데, 13이 맨 처음에 올라가고요. 다음에는 10번 단위는 10이 따라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따라 붙으니까 10, 3. 다음에 1 더하기 3은 4 합이. 이렇게 4장이 올라갑니다. 순수 배열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암장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67번까지 있습니다. 교재 5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7번이 있는데 우리가 63번까지만 씁니다. 왜 63번까지를 쓰느냐? 64, 65, 66, 67 이거는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마르세오 타로 카드는 세부를 쓴다고 했죠. 세부를 쓰니까 숫자가 있는 번호만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을, 세 장의 합을 암장으로 올리는데, 배열을 하는데, 숫자가 없는 카드, 마이너 카드나 0번 바보는 숫자가 없죠. 그래서 1에서 21번, 1에서 21번 이 21장 카드만 씁니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카드가 복수로 세벌이라고 했죠. 복수로 세벌이니까 21장 곱하기 3은 63. 63에 넣어죠. 그래서 63번까지만 씁니다. 만약에 64, 65, 66, 67이 나왔다. 그럴 때는 내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구나 생각하시면서 다시 숫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장 1번에서 10번까지는 그냥 한 장이니까, 1번이니까 1밖에 없으니까 2는 2, 이런 식으로 10번까지는 한 장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열 방법에서 이거 메이저 카드 세 장이면은 위에 한 장만 이렇게 1번에서 10번까지는 여기다 올리면 됩니다. 다음에는 11번인데요. 10번 단위, 10번이 넘고 11번부터 19번까지는 꼭 10이 따라갑니다. 12. 이 시간 끝나면 수비학을 할 건데요. 수비학에서는 십진법을 써서 아예 10을 다, 0을 없애고 1만 공부가 들어갑니다. 수비학에서는 1만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이 우리가 타로카드에서 상담을 할 때, 암장 올릴 때는 10을 사용해서 올리는 방법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거는 10 이상이 되면은, 10 이상이 돼서 여기서 뭐 11번, 12번 쭉 해가 19번까지 11이 나왔든 12가 나왔든 쭉 가서 그래도 앞번호로 그래도 카드를 번호대로 이 올려줍니다. 왜냐면 11번이면 무조건 11 카드를 먼저 놓고, 12번이면 12 카드를 먼저 놓고, 그래서 19번까지는 무조건 뭐 13, 14, 15, 16, 17, 18, 19 해서 19번까지는 무조건 그 카드를 맨 앞장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11을 분해를 해야 되죠. 분해를 하다 보면 10하고 1이 됩니다. 10하고 1이 합치지야 11이 되듯이요. 10부터는 무조건 10이 따라간다 했죠. 그러니까 12 이상이 되니까 앞에 11부터 19까지 무조건 올린다. 10단이니까 10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 10과 1이 됩니다. 11은 10과 1이 돼. 10 더하기 1에서 마지막 합인데요. 10 더하기 1은 11이 되지. 왜 2가 됩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십진법을 사용한다 했죠? 십진법을 사용해서 0을 다, 계산을 할 때는 이 0을 다 없앱니다. 없애면 앞에 1, 다 1만 남았죠? 이렇게 쭉 해가 1이 남았는데, 여기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올립니다. 정말에서 만약 1분이 나왔다, 세 장의 합이 1이 나왔다 하면 1,
세 장의 합이 2가 나왔다 하면 2. 그래서 10까지는 그냥 그래도 1, 2, 3, 4, 5, 6, 7, 8, 9, 10딱 이렇게 올리시고, 다음에는 10이 넘었을 때 10이 따라간다. 즉 10일부터는 10이 따라간다. 19분까지. 11, 12, 13, 14, 15 해서 19까지 무조건 10이 같이 올라갑니다. 11이 나왔으니까 11부터 올리고, 12가 나왔으니까 11을 올린다. 이것은 세 장의 합입니다. 세 장의 합이 11이 됐다, 12가 됐다, 13이 됐다 할때쭉 앞에 11, 12, 13, 14쭉 해가 19분까지. 이 19분까지 쭉 올립니다. 또 12상 때부터는 10진법을 사용해서 10이 그래로 올라갑니다. 여기. 10이 그래로 올라갑니다. 19분까지. 10이 그래로 올라가서 10도 올린다. 19분까지 10분 단위 되는 무조건 10이 따라간다. 맨 앞에는 합을 올린다. 세 장의 합을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해야 되죠. 11을 펼치면은 10과 1이 되죠. 10과 1. 그래서 10과 1을 올리고, 여기서 합을 낼 때, 10진법이니까 다 0은 다 공제를 합니다. 0을 다 이렇게 빼고 앞에 1이 남습니다. 그럼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11이 나왔으면 11, 10, 1, 2. 10진법이니까 10을 빼고 10 더하기 1은 2. 12가 나왔다. 12부터 먼저 올리죠. 올리고 10 더하기 2는 3이다. 13도 10 더하기 3은 4. 10 더하기 4는 5. 여기서 좀 19분에서는 우리가 변수 아닌 변수가 생깁니다. 무슨 변수냐면, 우리가 세 장의 합으로 암정을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세 장의 합이 19가 나왔는데, 10분 단위니까, 10분 단위니까 항상 10분 카드가 따라붙죠. 10분이 올라가고, 10 더하기 9는 10. 여기서 복수가 되죠. 19를 분해를 해서, 10진법을 사용해서 10을 펼쳤는데, 또 10이 나왔다. 그때는 복수를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10번이 그래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번은 여러분이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교재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계산해서, 자, 10일부터 19분까지는 무조건 앞에 그 10일이면 11, 12면 12. 쭉 나가서 19분까지는 번호를, 이세 장의 합이 되는 번호, 즉 15분이 나왔다 하면 앞에 15분을 올리죠. 15분을 올리고, 10분 단위니까 항상 10분 단위는 10분이 따라갑니다. 10진법이니까 당연히 10분이 따라가겠죠. 그러면 10과 5, 15니까 10과 5를 올리면서 10 더하기 5는 6이다. 이제 이때 15가 되는데 왜 6이 됩니까? 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앞에 15, 1 더하기 5는 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요? 그럼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는 놓은 대로. 그냥 1분에서 10번까지는 한 장만 올라간다. 놓은 번호대로 올라가고, 11번부터는 10진법이니까 항상 19분까지. 10분 단위 때는 10이 따라간다. 그래서 11부터는 합을 먼저 올려준다. 세 장의 합을 올려준다. 세 장의 합. 합이 11번이라 그럼 11이 올려준다. 세 장의 합이 10이다 하면 12. 12번부터 올리고, 세 장의 합이 14번이다 하면 또 14번부터 올리고. 10단위니까 10이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11은 10과 1이 같이 올라갑니다. 11은 2, 12는 12는 3. 그래 쭉 가서 19. 19에 갔을 때도 19는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암장을 배열하면 됩니다. 이제 좀 20번 단위 때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번 단위에서는 10이 따라간다 했죠. 20번 단위에서는 20과 2가 꼭 따라갑니다. 21분도 마찬가지, 22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28번까지, 28번까지는 항상 20과 2가 따라갑니다. 이것은 왜 20과 2가 따라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메이저 카드가 번호가 0번에서 21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숫자가 있는 카드가 마지막 번호가 21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2가 나왔다, 23이 나왔다, 24가 나왔다 하면 메이저 카드를 찾을 수가 없죠. 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기 쉽게 20과 2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20번 단위는 항상 20과 2가 따라간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10번 단위에서는 세 장의 합을 먼저 올리고, 다음은 10이 항상 따라간다. 그럼 20번 단위에서는 항상 28번까지
28번까지는 20과 2가 따라간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에서는 그냥 20 한 장만 올려도 되고, 우리 교재에 20은 2와 10이 합쳐졌다. 그래서 20과 2와 10. 교재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막 딸이 되고 많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2와 10은 빼도 되지만서도 처음에는 교재대로 20은 앞에 20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1번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20과 2 같이 들어갑니다. 20이니까 발음대로 20, 20 그래도 올리면 됩니다. 20은 20과 2, 20, 20이니까 20 그래도 올린다. 20이 올라가고 20 그래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21번부터. 21번은 앞에 21을 올려도 되고 또 21을 안 올려도 됩니다. 정말해서 그냥 쉽게 20번 단위는 숫자가 21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대신에 20과 2가 따라간다 했죠. 그래서 21은 20과 2가 따라가죠. 그 1이니까 2 더하기 1은 3. 23은 20과 2가 따라가니까 2 더하기 3은 5.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단위에서는 항상 20과 2가 따라간다. 그래서 21은 2 더하기 1은 3. 이런 4장이 올라가고요. 또 11번부터 19번 단위도 마찬가지로 4장이지만 이 20번 단위에서도 이것도 같이 4장으로 올라갑니다. 20번 단위에서는 항상 20과 2가 따라간다. 그 다음 숫자는 21. 1이면은 바로 1을 올려주고 2하고 1을 합을 내면 된다. 빨리 생각이 안 나면 21은 2 더하기 1은 3이다. 22는 2 더하기 2는 4다. 끝에. 그런 식으로 28번까지. 28번은 20과 2가 따라가니까 그 다음 8이 남죠. 28이니까 발음대로 8. 8을 여기다 그래도 옮겨주면은 8번 카드를 놓고 다음에 2 더하기 8은 10. 마지막 10번 카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드 3장에 합해서 10번 되는 무조건 10이 따라 붙고 20번 단위에서는 28번까지는 20과 2가 따라간다. 뒤에는 나머지 숫자 22는 2가 같이 올라가고 23은 3이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그 합을 낸다. 순수대로. 이제 여기서 또 29번 단위에서 이래 보시면은 우리가 변수가 생기죠. 여기 보시면 29번하고 이 또 38번 쭉 내려오면은 또 47번, 또 56번, 이렇게 쭉. 세 장의 합이 10이 넘고 11, 11, 11, 11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11번부터는 그 합을 먼저 앞에 올린다고 했죠. 11번이 세 장의 합이 11이 나왔으니까 11번을 딱 맨 앞에 올렸듯이 12도 마찬가지. 10 이상이 됐다는 그 합을 올린다. 그럼 29는 2 더하기 9는 11. 11이 먼저 올라갔죠. 세 장의 합을 먼저 올리고 20번 단위니까 20과 2가 따라 붙고 같이 올라가죠. 20과 2가. 왜냐하면 20번 단위니까. 다음은 9니까 29니까 9가 또 올라가고 2하고 9를 합치면 2 더하기 9는 11이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9, 11 합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11을 분해를 하면은 또 여기서 11을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우리가 11을 분해를 하듯이 11을 분해를 하니까 10과 1이 나왔고 11을 분해를 하니까 10과 2가 나왔고 19번까지는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해서 펼치면 10과 9가 같이 따라 붙죠. 그런 식으로 2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9번도 마찬가지로 29는 2 더하기 9는 11이 됐다. 20 단위니까 20과 2가 따라간다. 29니까 20과 2를 같이 올리면서 9까지 올리고 이제 이거 10은 또 왜 올리냐. 2 더하기 9는 11이 나왔으니까 십진법을 사용해야 되죠. 10 이상이 되니까 합이 11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 10을 분해해서 10과 1이 나왔습니다. 이 11을 분해하면은 10과 1이 나왔어요. 11번이 나왔으면 계속 앞에 이거 11번 이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7장이 되는 거고 11이 나왔으면 여기서 11번 놓는 방식으로 그래도 숫자를 놓습니다. 단지 뭐가 틀리냐 하면 20번 단위에서 20하고 2가 이 다음에 들어갑니다. 11 다음에 20과 2, 9를 놓기 전에 20번 단위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20과 2가 따라가고 또 여기서 쭉 보시면은 48이 있죠. 12번이 나왔죠. 48은 4 더하기 8은 10이죠. 그럼 12번은 또 모르겠다면 여기서 12. 이 방식을 쓰면 되고 13이면 또 이 방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29번 단위에서는 변수가 들어간다. 무슨 변수냐?
이 앞에 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무슨 변수냐? 세 장의 합이 10 이상 되면 앞에 10단위에서 항상 그 번호를, 합 번호를 먼저 뺀다. 앞에 올린다. 그래서 2 더하기 9는 11이니까 11을 먼저, 11번 카드를 먼저 올리고, 다음은 20번 단위니까 20과 2가 따라 붙는다. 다음은 29니까 9가 같이 올린다. 9번 카드를 올리면서. 다음은 2 더하기 9 합치면 11번이 나오니까 이 11번 합을 또 분해를 합니다. 십진법을 사용해서. 이 11, 10 이상이 되죠. 10 이상이 되니까 11은 여기 그래도 11 앞에 먼저 빼고 다음에 10과 1을, 11은 10과 1을 분해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0과 1이 올라간다. 10 더하기 1은 2다. 그래가 총 7장이 나오는 겁니다.